안녕하세요, 맹쌤입니다. 오늘은 골반 교정, 허리 통증, 허리 라인까지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운동 루틴을 알려드릴 거예요. 웨이브 베개, 웨이브 스틱, 웨이브 애플 모두 가능하니 나에게 맞는 도구로 해주시면 됩니다. 웨이브 베개를 허리 제일 잘록한 부분에 놓아주세요. 이때 베개가 갈비뼈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첫 번째 루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과 어깨에는 힘을 빼주시고 앞뒤로 움직이며 허리를 자극해 주세요. 허리 뒤까지 자극되어야 그림에 있는 요방 현근이 자극되므로 앞뒤로 크게 움직여 주세요. 요방 현근은 허리 통증, 골반 변형에 관여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필수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일명 허리깎기라고 불리는 동작이기도 하니까 더더욱 해줘야겠죠.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많이 아프실 수 있으니 꼭 수건을 깔고 진행해주세요. 30번씩 2에서 3세트 정도 진행해 줍니다. 반대편 허리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세요. 엘무브를 위해 벨트를 묶어줄게요. 베개를 후상장골극 위치에 두고 누워주세요. 이때 후상장골극이 어디냐면 골반 앞 제일 튀어나온 곳이 만져지시나요? 이곳을 그대로 뒤로 따라 들어가면은 또 두 개의 뼈가 만져지는데요. 이곳이 후상장골극입니다. 베개를 후상장골극 위치에 둔 채로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골반을 충분히 이완시켜 줄게요. 골반을 충분히 이완해 주셨으면 다리를 들어 올려서 무릎의 각도를 90도로 만들어줍니다. 엘무브 시작 전에 잘못된 엘무브 자세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목과 어깨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어깨가 들리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발끝을 너무 바닥 쪽으로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목과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발끝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발끝을 조금만 내려도 되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두 번째 예시는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무릎을 과도하게 몸쪽으로 끌어당김으로써 어떠한 자극도 안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무릎의 각도뿐 아니라 상체와 하체의 각도도 90도를 유지하면서 엘무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엘무브 30개 해보도록 할게요. 복부에 힘 딱 주시고 무릎 안쪽, 허벅지 안쪽도 조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다리 내려놓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골반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마찬가지로 L무브도 2에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